사진 속 부부는 행복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남자를 죽인 건 여성의 아버지다. 이유가 기가 막힌데 남자의 신분이 천하기 때문이란다. 21세기에 뭔 소린가 싶은데 인도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공식적으로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 인도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 탓이다. 상인 계급인 라오는 지난해 9월 불가촉 천민 계급의 사위 페루말라를 청부살인했다. 우리 돈 약 1억 8천만 원을 주고 암살자를 고용해 딸이 보는 앞에서 사위를 칼로 찔러 죽게 만들었다. 부부는 뱃속 아기의 정기검진을 위해 산부인과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라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명예살인을 주장했다. 천한 놈이 자신의 딸과 결혼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거다. 그는 구속됐지만 지난 4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정된 셈이다. 마침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알린 기사를 본 한 의뢰인이 명예살인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봐달라 부탁해 취재해봤다. 사위를 죽인 장인의 심리는 뭘까 궁금해 한국에 5년 넘게 머물고 있는 인도인 남자 사람 친구에게 물어봤다. 혹여 신분이 노출되면 인도에 있는 가족이 해코지를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하길래 그의 증언을 재구성했으니 양해 바란다. 카스트는 인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박혀 있죠. 법은 바뀌고 없어져도 카스트는 사라지기 어려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절대적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깨뜨리는 사람은 죽여서라도 벌하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에 의한 차별은 1947년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소용없다는 거다. 석가모니도 간디도 카스트는 바꾸질 못했다. 간디는 카스트가 각기 다른 인간의 차이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영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명예와 살인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하나의 명사로 자리 잡은 지는 아주 오래 됐다. 그리고 오늘날도 중동과 아프리카,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유엔 인구기금에 따르면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살해되는 사람은 매년 5천여 명이다. 이건 드러난 것일 뿐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명예살인의 기원이 그 지방의 토착 문화에서 출발했다고 분석한다. 기원전 1790년에 만들어진 우리에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고대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간통을 저지른 남녀는 참수시켜 죽인다고 나와있다. 고대 로마에서는 간통한 여성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남자 가족 구성원들이 박해를 받았단다. 요르단, 이집트, 예멘 등 이슬람권에서는 순결이나 정절을 잃은 여성 또는 간통한 여성과 그 상대의 가족의 이름으로 죽이는 것이 오래된 관습으로 자리잡았다.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요르단 등의 법은 분명히 명예살인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하지만 명예살인을 옹호하는 이들은 전통과 문화라고 주장하며 명예살인이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한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2000년 제네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명예살인에 대한 실태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전 세계의 민간단체들은 명예살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명예살인의 문제점을 지적한 여성평화외교포럼 이현숙 명예대표는 보수적인 문화를 깨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각 나라 마을의 지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신뢰를 쌓고 가부장제 등 제도와 인식을 서서히 바꾸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100번을 양보해도 살인에는 명예가 있을 수 없다. 제발 비상식적인 관습과 전통은 그만 좀 지키자. 유럽과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이미 이민자 사회를 중심으로 명예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 6명이 가족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하기도 했다. 가족이 정해준 남편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며 독일인처럼 살려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해마다 명예살인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가수 김성재 사망사건이 아직도 논란이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서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